네, 사도 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부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 제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 듣는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냅는 투들이 이 말씀을 개인화하고 또 교회화 되며 현정화까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다락방 안에 말씀 흐름 속에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계속 CVDIP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 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그 속에 있는 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어, 말씀 제목은 우리 랩넌트들의 어, 이 CVDIP를 다시 한번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계속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지금 말씀 흐름이 계속 언약의 여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언약의 여정은 저희가 한번 소년부 중등부 교사 연합 수련회 때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조금 이미 한번 했었는데 다음에 혹시 교사 집중 훈련이 있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 램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CVDIP입니다. 잘 설원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한번 요셉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한번 이렇게 우리가 쭉 흩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의 여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발견되어지고 또 언제 발견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 나이 때의 시절들, 그런 시절들과 우리 가정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포럼할 때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여정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쭉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정리해 보라고 한번 요셉의 여정을 쭉 훑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렘런트의 여정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렘런트들은 다 써미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예배에 대한 자세가 무너져요. 어, 전사님도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고 혼자 이제 인터넷으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간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복장도 예배처럼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니까 뭐가 무너지냐? 이제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잠옷 바람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잠옷 바람으로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컴퓨터 옆에, 노트북 옆에 눕혀놓고 나도 누워서 이렇게 옆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되냐.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져.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야. 내 자는 시간에 맞춰져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계속 뒷전으로 미뤄지니까 나중에는 예배를 제가 놓치게 되더라고. 내할거다 하고 밤에 주일에 혼자 예배 드려 그러다 보니 아예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그때 제가 제 영적 상태가 굉장히 다운 되어 있을 때 불신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엄청 고생했죠. 여러분들도 우리 자세가 이렇게 그 율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세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세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배에 대한 중심이 여기 교회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차를 입고 와야 되지만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대한 진짜 자세가 사실 진짜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깨어서 일어나서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내 자세. 그게 내가 예배를 향한 나의 중심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못 일어나고 그것도 준비를 못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밋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이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중심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됐다가 안 됐다 가 왔다 갔다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가 변하면 안 되냐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자세와 이 중심은 변하면 안 돼요. 상황은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가장 이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시대는 앞으로 모든 개인들과 또이 교회들과 이 현장은 점점 가면 갈수록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간표냐면 였 여러분들이 개인화하는 시간표고, 진짜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교회화의 시간표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장화가 되어져야 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개인화, 교회화, 그리고 현장화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예쁜들 이물 바깥에 있으면 그 물고기는 결국엔 죽고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비린내를 많은 악취를 내밀겠죠. 나무가 아무리 예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뿌리가 땅 속에 박히지 않고 죽어 있으면 이 나무는 결국에는 메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결국에는 먹잇감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희가 왜 닭을 많이 먹냐. 닭은 하늘을 날지 못해요. 거기에다 번식력도 좋아서 먹기 딱 좋아. 그래서 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죄 가운데 속에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있으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하고 있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걸 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랩넌트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근본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짓고 하나님 떠나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이 속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함 속에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왔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봐, 어떻게 보고 있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 90%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전선이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이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90%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별, 사실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별 문제도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에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뒤돌아보면. 그러면 이, 이런 문제가 아닌 이 문제. 왜이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 이 문제로 다가오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갱신할 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 어, 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저분은 왜 계속 전도사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를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문제로 삼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뭐냐? 내가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90%는 뭐냐? 여러분들이 갱신할 점이에요, 갱신할 점.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어디서 찾냐? 딱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속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허락하신 건 뭐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갱신할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다. 불신자들은 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별 문제도 아닌데 모든 게다 문제처럼 살아가요. 진짜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말씀 치고 살아가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 마시면 됩니다. 문제에 대한 본질도 여러분들이 어, 잘 보셔야 돼요. 왜 문제가 문제가 되느냐? 이 속에는 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부분이 뭘로 결론이 안 났냐?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갱신할 점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50년 인도와 지금 응답 50년이라는 올해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이 갱신을 찾으셔야 돼요. 갱신. 아시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의 CBDIP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보면 은 어떻습니까? 혹시 캄캄합니까? 나의 미래가 지금, 나의 미래가 혹시 이렇게 캄캄함 속에 있습니까? 모르겠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흑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흑암. 어둠. 이 흑암은 언제 없어지냐면, 나의 미래에 대한 이 흑암이 언제 없어지냐? 여러분들이 발버둥 친다 해서 이 흑암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고 있죠. 노력하면 된다. 착각하죠.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에게 딱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면, 빛이 임하면, 흑암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무엇이 빛으로 다가오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동일하게 잘 잡길 바랍니다. 자, 먼저 미리 보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요. 자, 여러분들의 방황, 어려움 또는 응답, 축복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비라는 인물은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시험을 당해요. 그런 시험 당하는 그 시험조차도 어려움조차도 어디 속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 그릇하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남은 자로 부르시,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남는 자로 이끌어 가시, 오신 겁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이냐. 남을 자로 하나님은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교회 도망가 보세요. 나 한번 죽어보겠다 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겠다 해서 죽는 거 아니고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기겠다고 하면 남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냐? 이 시대에 이 재앙 맞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남을 자로 불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받을 자들, 작정된 자들.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길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겪는 모든 것들이 뭐냐?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방황할 수도 있어요. 지금 결국엔 여러분들은 남을 거고 남길 자로 살 거예요. 어, 걱정 하실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미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게딱 하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세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살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은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보여져야 아,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남은 자 남는 자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남을 자 남길 자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보여줘야 나의 미래에 대한 이 흑감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갖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을 자, 남길 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었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싸움을 걸진 않죠. 왜? 자기가 질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게왜 힘든 줄 아세요? 힘이 없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이 응답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힘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길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교회도 다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원래세가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나라는 이 우물한 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고 싶은 거죠, 사실은. 왜? 세상에 나와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거든.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라는 틀 속에 갇히면 원래스 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어야 원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은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지금부터 가지려고 이 힘을 가지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 지금 막책 읽고 만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 이 영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준비해야 된다. 거기서 뭐라고 됐냐?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기계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운 게 뭡니까? 돈잘 버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이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AI한테 인간을 밀리게 되어 있어요.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힘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또 세상 아이들을 보면 요즘 어떠냐면은 자기랑 조금 안 맞으면 손절하해손절 관계를 끊어버려. 이거는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건데 여러분들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끊어버린다니까요. 불신자랑 똑같이.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나예요 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스가 아니라 그래서 원리스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어요 세계복음화도 함께 나아가는 거지 하로 따로 하는 게 세계복음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스 응답을 꼭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모든 만남 사건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획 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미리 보시고 이 영성, 영적인 힘을 빨리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이 힘을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 동안 딱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해서 앞으로 딱 10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이 시대를 미리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힘의 근원은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힘 가지고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종로릇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받았고 그 절대 계획을 향해 나아가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이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미리, 그래서 누리는 거죠. 절대 언약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올바른, 미리 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힘이 있어도 힘이 빠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보고, 미리 힘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꿈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보통,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꿈을 향해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보통은. 대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꿈을 향해 지금 미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꿈꾸십니까? 꿈을 꿔본 적 많이 있으시겠죠, 누구나. 누구나 꿈을 꾸겠죠, 어린 나이에. 시간이, 미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매도 불구하고 이 꿈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꿈이 언약 속에서 안 나왔어. 계속 세상 속에서 나온 꿈이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내 먹고 자고 싸고 의식주에 대한 꿈밖에 꾸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이 우리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까? 우리 직업이 우리의 꿈입니까?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총리라는 꿈을 꿨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꾼 꿈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할수 있는 총리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꿈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발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꿀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임 받겠다면, 치료에 대한 많은 분야들이 있겠죠. 내가 사람들을 뭐, 영적으로 이끌겠다. 뭐, 목회자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얘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언약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직업이 직업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우리의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노예 해방이라는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떻게 그 꿈을 꿨냐? 아니 말씀 속에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고요. 그 말씀 잡고 꿈을 꿨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 뭘 해야 되냐? 대통령이 돼야 돼. 그걸 하려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직업이지. 우린 계속 뭐, 무슨 직업해서 뭐 해먹고 살 거냐? 이렇게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의 꿈은 바뀌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언약 속에서요. 왜 그래야 누릴 수가 있어요. 미리.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저도 중등부에 대한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대로 그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중등부 속에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건들이 우리 중등부 속에 일어나고 있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셔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그,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음에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그 언약 속에 잡은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노예와 감옥조차도 그 꿈을 이루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런 꿈꿀 수가 없어.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꿈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언약 속에서 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예요. 뭐, 고작 15살, 14살, 15살, 16살인데 뭘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그 걱정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걱정을 심어주니까,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뭘못 보냐? 헉, 언약을 못 잡아요. 언약 속에서 꿈을 꿀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요셉처럼 절대 언약을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지금 요 나이트. 그러면 그그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요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리 지금 이루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미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와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미리 정복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뭐야? 뭐가 있었습니까? 애국 군인들이 뒤쫓아왔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가 있었죠 또그 앞에 뭐가 있었냐? 가난한 땅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는 이 여정이라는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 줄 거냐? 너니 네 그거 할수 있겠냐? 너가 감히? 안될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아니, 처음 애국에서 나올, 나올 때부터.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역사를 끝까지 보면서도 여리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갈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현실은 이렇다. 넌 못한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여정은 어디 속에 있냐? 절대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다 뛰어넘어서 이미 다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주었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주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가는 여정은 요거를 정복하는 그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여정이에요. 문제가 됩니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이 위장하는 걸 잘해. 여러분들 앞에 아주 강한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다이 세계는 골리앗처럼, 엘리아는 어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사벨 그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앞에서 자기 죽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노예와 포로 속에서, 다니엘은 어땠어요? 불속 사자굴. 여러분들 앞에 사단은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여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었노니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거를 미리 정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 모두가 할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었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갈렙처럼 언약 잡고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미리 정복,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미 정복한 사실입니다. 여리고와 싸우기 전부터 이미 여리고의 모든 지도자들, 군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미리 성취입니다. 절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제 얘기하고 싶으면 뭐냐면, 아 어,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착각이 뭐냐면 사단이 주는 착각이라 이 착각이 계속 여러분들은 다른 목표를 찾고 있어, 아니면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목표가 없대. 내 인생에. 아주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의 응답 속에 있는 영원을 살리는 세계보고마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질문하고 막 부모님들한테 따지죠? 내가 이 재미없는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내가 굳이 내 틀을 왜 깨야 됩니까? 내 틀로 안 되니까, 세계보고만. 여러분들이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절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붙잡혀져야 여러분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냐? 왜 말씀드리느냐? 왜 이거 해야 되냐? 내가 하기 싫은 거왜 해야 되냐? 이 사람 내가 왜 만나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이유요? 내가 만족할 만한 다른 목표를 찾지 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이유를 찾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이 커도 그 욕심은 하나님의 소원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왜 계속 힘드냐 계속 다른 목표 가지고 다른 목표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체성 맨날 어른들 여러분들 정체성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정체성 안에 이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왜 계속 방황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헤매고 있는 거고 어려운 거예요, 탕자처럼. 나한테 이만큼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옆집가 가지고 깡통 들고 달라고 하고 있다고 요 세상에 나가서. 그게 우리 정체성을 놓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목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목표를 달라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보급마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보급마 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뭘 지금 하셔야 되냐? 서밋 타임이에요.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젠 어떤 시간표냐? 가장 중요한 이 개인화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이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언약까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누리는 그리고 더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제 서밋 타임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1대1 개인화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또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손길 위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 0 0배 축복을 다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보고마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노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주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있겠습니다 어, 헌금은 오프라인 각 가정에서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그 헌금을 가져오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말씀 적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